어라! 지성빠래! 어라! 어, 뭐예요? Where are you from? 우노 꽈드로 코레아노! My name is 성코레아노! 쉽게 속골이라고 불러줬어요. 왜 이렇게 지금 좀 추워 죽겠는데 지금 이렇게 텐션이 높은 거예요, 지금? 저희 스페인 사람은요, 굉장히 패션! You know, 패션? 열정! 패션? 열정이 넘치거든요? 스페인 사람인데 삼촌 냄새가 나! 아니에요! 우리 이거 하지 말고 그래도 겨울에는 이렇게 패딩 껴입고 집에서 그냥 이렇게 귤 까먹으면서 TV나 보고 그래야지 겨울이죠, 언니! No, no! No Spain! What's wrong with you? 겨울에 이렇게 텐션 낮으면 노노노 우리 스페인에서는요 스페인에서는 겨울에도 굉장히 엔조이하고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스포츠 응. 운동해요? 아 운동을 하는 게 아니야. 응 그냥 보는 거야. 오 쏘리 아무튼 스페인에서 굉장히 핫한 응. 스포츠가 있어서 투데이 내가 서윤이한테 introduce this sports 해주려고요. This sports name is 많이 받아서 이렇게 시즌 2도 다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 아 저희가 오늘 또 새로운 시도를 좀 해봤잖아요. 어떠셨나요? 왜 보는 사람이 다 창피하고 부끄러운 건 다 우리 몫이야? 아니에요, 너의 몫이었어요. 아, 나는 부끄럽지 않았거든. 오늘 제가 초반에 올라로 인사드릴 만큼 오늘 소개해드릴 장소가 오늘과 굉장히 연관이 있다. 여기 뒤에 보이는 데가 약간 카페 같기도 하고 어떤 곳일지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또 오늘 이곳을 설명해주실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님! 여기 서 계셨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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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좋으시다. 아. 이 뭔 개소리! 안녕하세요. 패들 코리아 대표 김한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패들 코리아. 네. 공간이 어떤 공간인가요? 저희 공간은요. 이제 패들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스페인 스포츠 빠델이라는 종목이고요. 스페인에서는 축구 다음으로 인기 있는 스포츠가 이 빠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한민국 최초로 여기 김포에 처음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요. 수혜 씨, 소연 씨를 이렇게 또 이렇게 뵙게 되는 영광까지 갖게 됐네요. 저희도 영광입니다. 아니 스페인이어가지고 언니가 네. 시작부터 그렇게 그랬구나. 아니 근데 무슨 김포에는 이렇게 최초가 많아요? 저희가 싹 자리를 한번 옮겨봤어요. 아 네. 여기가 패들 코트입니다. 그렇죠. 네, 국제 규격 코트예요. 이 패들 운동을 하신지는 어느 정도 됐어요? 지금 3년 정도 됐습니다. 아 3년 정도? 네. 그러면은 스페인도 진짜 가서 배워오시고 그러신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테니스도 기존에 20년 전부터 꾸준히 테니스를 쳤고요. 네. 여기 보니까 구멍 막 송송 뚫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재질도 좀 특이한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생각보다 가볍단 말이에요. 네. 가격대는 이제 초보자용, 선수용 이제 네. 다 급이 나눠져 있는데 네. 한 10만 원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점점 올라가서 뭐 리미티드 에디션은 뭐 100만 원 호가한 것도 있고. 아 그거 중요해요. 이거 한 번 사면 얼마나 쓸 수 있어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라켓이 질리지 않은 이상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럼 투자할 만해요. 근데 이제 소희 씨가 힘이 좋다고 하셨는데 이게 힘 좋으신 분들은 쉽게 깨질 수가 있어요. 비케어. 여러분 근데 어떻게 이 빠데리라는 종목을 알고 네. 이렇게 한국에 가지고 들어오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최초라고 하셨잖아요. 네. 설명해 주시라고요! 네. 비밀인가요 혹시? 영업 비밀? 테니스 오픈 경기를 보러 호주를 갔다가 거기서 반짝반짝 거리는 유리병 안에서 테니스 공으로 서로 공을 치고 있는 거예요. 저게 뭐지? 궁금해서 물어보고 했더니 스페인 스포츠 빠데리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알아봤더니 우리나라에 아직 없는 거예요. 반응이 어때요? 반응이요? 유럽 많이 가신 분들은
여기 생겼네 해서 많이들 오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인기가 많이 올라서 외국인들도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행 겸해서 왔다가 빠들 칠 수 있나요? 연락도 많이 오고 들어오면서부터 라켓을 들고 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비행기 타고 바로 오려고 김포에 터를 잡으신 거예요? 김포가 인천공항, 서울 다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터를 잡게 됐습니다. 대표님은 네. 국가대표신 거예요? 저는 국가대표는 아니고요. 네. 이제 국가대표를 양성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전국 각지에 더 키운 다음에 국가대표도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만약에 오늘 소연이랑 저랑 이걸 쳐서 네. 둘 중 하나 엄청 잘해. 네. 그래서 재능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네네네. 이제 국대로 저희가 꿈을 꿔도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러면 재능을 찾아봐요, 언니 우리. 소연이 형 찾아보면 될 것 같아. 나는 이거 뽀뽀잉 기포 계속 할 거라서 일단은. 아, 이래요? 이런 식이구나. 뽀뽀잉 기포 사랑해요. 여기 이용하시려면 뭐 이용요금이나 준비물이나 네. 이런 게 있을까요? 초보자들은 이런 거 없을 텐데. 여기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라켓도 빌려드리고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셔서 운동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저희가 김포분들이랑 이제 외국인분들 또 타지역분들이랑 같이 해서 정모처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럼 너무 재밌겠다. 네, 좀 더 저렴한 금액으로 오셔서 같이 친구도 사귀고 같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대표님, 그럼 저희도 오늘 어떻게 보면 1일이잖아요. 하루 네. 해보는 거. 네. 그럼 저희도 이렇게 이용요금을 3만 원 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네. 저희가 그럼... 유튜브 홍보해드리는 건가요? 아, 그럼요. 네. 공과 공은 사가자. 안녕하세요. 장사하려면 칼 같아야 돼. 그래? 빼시고 왼쪽 무릎이 이 상태에서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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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여러분 이제 저희 포포잉포 대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아직 둘 대결이 될까? 나 아직 공도 잘 못 쳐요. 대결 한번. 아니야 아직 아니야. 완수! 소연! 수석바대 방어! 오늘 승자는 우리 것! 플렉스와 우아하게 헤어! 고! 하나, 둘! 자,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야, 남기자! 지금 이때 공으로 후진을 펴자. 나 너무 공 공포증이 되살아났어 지금.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한 번 더. 아. 긴장하시고 뭐야 그렇게 하는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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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그렇게 저런 게 안 했어요. 아 진짜 너무 끝이다 근데 진짜. 아니 떨어뜨리고.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수시 한 번 더. 나이스. 수시 한 번 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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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 와 저걸 또 쳤다. 대단하다. 언니가 한 번 맞으면 공이 엄청 세게 맞네. 맞죠? 네. 나이스. 아이씨. 땡. 움직이라고요? 얼음 아니라고. 그러니까 많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안 움직이나 봐요 제가. 가요. 아 진짜. 오케이 한 번 더 한 번 더. 오케이.
소연 씨 우리 집중해야 돼. 네. 이거 못 치겠어요. 아. 아. 준비 안 돼 있었죠? 네. 네 준비 안 돼 있는데 볼 줘서 네. 그래. 스피드. 예. 한번 잡고. 어? 샷. 아, 까비. 끝이에요? 감사합니다. 되게 기분 찜찜하지 지금? 이기고도 이긴지 모르겠는 그런 이긴 게임. 제가 왜 이긴 거죠? 여러분 아시는 분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제가 왜 이긴 건지. 선생님이 많이 저를 좀 끌어주신 덕분에 제가 이길 수 있었어요. 오늘 저를 알려주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많이 보고 싶었어요. 오늘 뽀뽀잉기가 즐거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곧이어서 이 두 분이 공을 맛깔나게 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서 공 주세요 그래서 선생님 오늘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졌지만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멋진 승리였습니다 네, 우리 잘했어 잘했어 진정한 승리는 이런 정신 승리죠